다음은 튀르키예 중부 카파도키아에 있는 대규모 지하 도시 데린쿠유로 함께 떠나요. 로마 제국 시대에 종교 박해를 피해 초기 기독교인들이 숨어들었고, 7세기부터는 이슬람교도들의 박해를 피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답니다. 깊은 우물이란 뜻의 이 동굴은 8층까지 내려가는데 예배당, 학교, 식당, 침실, 마구간, 와인 저장고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공동생활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파도키아의 황량한 평원 아래 화산암 속을 일일이 손으로 파서 만들었다니, 적들과 종교 탄압을 피해 지하로 숨어든 그들의 삶을 떠올리며 잠깐 우리나라 제주도 생각도 났습니다. 빨갱이라는 너울을 쓰고 또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동굴로 숨어든 그곳에서 학살당한 우리의 근현대사에 얽힌 사상 황제도 떠올랐습니다. 빛도 공기도 들지 않는 지하 동굴에 어떻게 사람이 살았을까? 티무르의 공격에 어떻게 방어했을까? 연구에 따르면 중앙에 있는 수직 환기구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방과 방 사이의 틈새 안에 돌덩이를 끼워 적들이 들어오면 굴려서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방어를 했다네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입구 부분은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수 있는 좁은 통로와 가파른 계단을 내려와야 하니 적들을 각개격파하게 안성맞춤이었답니다. 그리고 적들에게 발각되면 가장 가까운 도시인 카이망루로 탈출했는데, 이 지하 도시에서 한 8km 터널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각오를 딛고 지금 카파도키아 지역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매력이 넘치고 신비한 관광도시가 되었답니다. 데린쿠유 지하도시는 기독교인들이 숨어 산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세계에서 보기 드문 건축물이라네요. 카파도키아의 네부시에이르 주에 위치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도시 중 하나입니다. 카파도키아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지하도시가 한 1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엄청나죠? 이곳 데린쿠유도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으니 카파도키아 여행자는 꼭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해요. 우리의 역사는 아니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이런 곳이 환기구 역할을 했나봐요. 한번 들어가면 찾아 나오기 힘든 미로의 미로,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데린쿠유 지하도시는 한 농부가 도망간 닭을 쫓아 들어갔다가 발견했다고 해요. 아주 오래전에 버려졌다가 1960년대에 발견되어 일반인들 앞에 다시 공개되었답니다. 복잡하고 신비롭고 슬퍼서 아름답기까지 한 역사 앞에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 지하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간절한 삶의 흔적들,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가보세요. 좁고 어두운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 데린쿠유 지하도시를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니 더없이 평화롭기까지 한 마을, 소규모 관광지라 작은 기념품 가게들도 보이고 강아지, 고양이도 편안한 모습들입니다. 담벼락에 손수 만든 카파도키아 전통 인형도 팔고 있었고요. 하나 살 걸 그랬어요. 데린쿠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튀르키예 다른 여정 같이 함께해요.